네,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가사를 제가 주로 쓰는 것도 그렇고 뭔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제가 살아가는 의미인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은 거죠, 사실은. 그게 또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뭔가 챕터 2를 방탄소년단의 챕터 2로 가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.